오늘은 십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먼저 안식일과 오늘 주일 우리 그 개념이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전통적으로 안식일 하면은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전통적으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쉬운 말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겠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을 소위 일요일을 우리 안식일처럼 지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를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로부터 성도들이 안식일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주일이 되겠죠.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무엇을 했겠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또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우리 기독교 교회들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논쟁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 계명처럼 지키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면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이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인가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기억해야 될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부연 설명이죠.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셔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일 날에 하나님이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모임 때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중요한 기억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게 하시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얻는 유익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미각으로 또 시청각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모이신 여러분, 오늘 거룩하게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도 지으셨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의 자손과 우리 가족과 이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생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기억하게 하시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지금의 일주일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뭐 참 다분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뭐 나눈다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의 월화수목금토일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또는 하루 또는 시간 24시간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요. 좀 어떤 이 날이라고 성경의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보면 요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요문 하루 원데이가 아니라 어떤 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간, 세대, 어떤 짜놓은 어떤 단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텀으로 만들듯이 어떤 한 시간의 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지금의 24시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두움과 빛이 이제 빛이 만들어지시면서 어두움과 빛이 처음 생기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비로소 넷째 날에 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그러니까 그 전의 시간들이 어떻게 24시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또 살펴보면 설득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고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알겠죠? 그 어두움은 달이 주관하고 빛은 해가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면 하루가 지난 것이죠. 그 하루가 지난 것은 오늘날 24시간 개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1년 동안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는 24시간을 하루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24 나중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루 해가 떴다 해가 지는 거니까 지금의 정확한 24시가 그때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일주일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이 7일 동안 일주일이 회전하는 거 일주일 만에 안식일이 돌아오는 이 개념도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든지 사실 그다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 개념은 주일이고 주일의 개념은 일주일에 하루씩 한 번씩 돌아오는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그런 시간 개념에 너무 논쟁하고 소모적인 다툼을 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주일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원리대로 7분의 1 일주일의 하루는 거룩한 날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성경적 근거는요, 애굽의 노예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쉬는 날이 아니고 예배드린 날이 될 수가 없었죠. 그날도 똑같은 노동하는 날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월화수목금토 또 월요일로 돌아가는 거죠. 하루도 쉴 수 없이 계속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모세와 바로 왕이 계속 네 차례에 걸쳐서 협상 아닌 다툼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놓아주겠다 안 놓아주겠다 보다 더 중요했던 제목이 뭐냐면 우리를
모두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모세의 주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애들에게 말씀하신 죄와 사망에 매여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혹시 뭐 모태신앙부터 가졌던 분들은 좀 그런 감동이 조금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30대, 40대 또는 50대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주일마다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내 일을 하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잘 사는 줄로만 알았던 그런 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정말 예수님 내가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예수님 몰랐다면 죄와 사망에 매여서 그냥 세상이 전문 줄 알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수 있게 하셨구나. 오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날로 삼는 것이 기억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도 지으셨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라,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예배 드리는 날로 당연히 보내야 되겠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에 최고로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 외에 다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하게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하는 예배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너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 돼. 주일날 무조건 예배 돼. 이게 법이야. 뭐 이렇게 막 다투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오늘 드려진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일주일에 하루 꼭 주일이라도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 그럼 굶었을까요? 아닙니다. 전날에 두 배를 주셨다는 거죠. 다른 날의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렸는데 안식일 전날에 주신 만나는 다음날에도 유효기간이 연장이 되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유효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일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주일에 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또 주일에도 장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에 타협 조건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만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가셔서 차라리 장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뭐 성경적으로 옳은 타협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반대로 주일은 쉽니다 하고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쉬라 그러셨으니까 한 3시까지 주무신다면 예배 안 드리고 주일은 쉽니다 할 때 이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쉬기 위해서 쉬는 거죠. 이것은 전혀 예배를 위한 쉼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나를 미리 전날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문을 닫았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과 또 그런 모든 성과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실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주일날 가게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매출이 정말 이 주일날 특별히 장사 잘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손해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월요일날 채워주시고 또 토요일날 채워주시고 너무 신기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굶지 않게 하십니다. 만나를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성경에 많은 예배의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나눈 대화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안식일, 이 주일날 어떤 식으로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가장 잘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러 차례 바꾸고 지금도 결혼 아닌 그냥 동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의 여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해가 아주 뜨거운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는 영적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받으시고 우리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어떤 꼭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지만은 오히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곳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될까? 교회는 바로 사마리아 우물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지금 있는 곳에서 사마리아 우물가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꼭 여러분 만나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의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주일,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도 성공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저는 이 주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정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할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살기 등등했던 얼굴들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서 오늘 회복되어지는 그런 참된 예배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을 재정돈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제 월요일부터 다시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예배의 삶이 어떤 삶일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가면 그 생일을 당한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생일 잔치 가서 주인공 생일 잔치 맞은 사람 저기 뭐 모자 쓰고 꽃갈 모자 쓰고 앉아 있는데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재밌게만 논다면 얼마나 정말 이 생일 만난 사람이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로 삼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 보면 계속 여러분들 사업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도 만나고 또 노동도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민되어지고 막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까지 계속해서 주보에다가 사업 구상을 적으신다든지, 그리고 또 뭐 흔하게 우스갯소리로 했지만은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지금 뭐 문을 제대로 닫고 왔는지 그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예배드리는 이 짧은 순간에도 세상 일을 끌고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탁하건대 우리가 주일 하루만이라도, 아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주일을 주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그리고 주일은 그냥 쉬는 날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로만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 일을 했으니까 주일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일을 멈추고 주일을 하라는 거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이 계명을 오해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법만 만들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만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법을 만든 것이 바로 안식일 금법들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금법들을 뭐 39가지 만든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너무 유치하게 짝이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뭐 씨에 관한 거, 곡식에 관한 것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곡식을 채질하지 말 것, 곡식을 반죽하지 말 것. 아이고 복잡해. 이런 쓸데없는 것들 39가지 봐요. 또 실에 관한 거, 실 짜지 말 것, 매듭 찌지 말 것, 매듭 끈을 풀지 말 것, 바늘로 두 번 깊지 말 것. 또 불에 관한 거,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이야기했으니 하나님이 다 속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윌버 스미드 박사라는 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의 그라우스너 박사에게 잠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유명한 박사님께 만난 것이 영광이라며 사인 좀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사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딱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서 사인하는 게 노동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단문으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두 마디 말도 하면 안 되거든요. 한마디 말만 해야 되고 사인도 하지. 그리고선 웃기게도 그날 같은 시간에 이 교수가 사다리 가지고 탁 올려놓더니 책장에 올라가더니 큰 책을 들고 내려오더니 아주 여러 말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두 마디 말도 안 되고 사인도 노동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크게 두꺼운 책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끄집어내려서 하루 종일 토론하는 건 된대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실제로 BC 2세기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는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시리아가 이들을 침공해요. 안식일날 침공해서 대항도 못하는 그들을 그냥 학살해. 학살. 안식일에는 전쟁하지 말라 칼을 다 내려놨거든요. 그 가만히 있어서 칼 맞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1,000명이 살육을 당해요. 1,000명이. 그래서 법을 바꿨대요. 공격은 하지 말되 방어는 해도 된다. 예. 이 안식일법을 지네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지 말고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러면 그들의 법을 따르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안 따르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과 구제와 이적을 베푸시는 데는 안식일이고 뭐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아까 그 안식일 금법으로기죠. 곡식을 따지 말고 타작하지 말고 비벼 먹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한 걸 다 범했어요. 안식일 금법을 너댓가지를 한꺼번에 범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 제자가 이렇게 안식일 법을 어겨도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그때 예수님이 여러 뭐 다윗의 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나는 예배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 자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 거룩한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제사 드리는데 경건한 모습 갖고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하면서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을 자비를 베푸지 않는 너희들이 얼마나 위선이냐 이거를 또 말씀하신 정말 멋진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바로 직후에 아주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나셨는데 안식일이니까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1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아주 그들을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셨죠. 야 너희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 그냥 두면 죽어. 너 어떻게 할래? 대답 못하죠. 노동이거든요. 엄청난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다 끄집어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가 생각해봤냐 이거예요. 나는 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겠노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보내고 말도 많이 하지 않고 보내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성경 읽으면서 보내는 것도 경건이겠지만 거룩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세상 일을 살았으니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면서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루가 될 때에 이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지치고 상한 영육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365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고 복을 받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기계로 지으신 게 아니라 쉬어야만 하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몸도 쉬어야 되고요 머리도 좀 비워내야 되고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을 집중하고 온전히 거룩한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일주일 하루를 온전하게 보낼 때에 정말 세상의 복잡한 일들 속에 사로잡혔던 내 머리 복잡한 시간들이 이렇게 다시 끼워져 내려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달력도 보면은 노는 날은 무슨 색깔로 쳐 있어요? 노는 날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해요. 다 노는 날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이 빨간색은 신호등도 빨간 거는 멈추라 하는 사인으로 쓴다는 거죠. 빨간 불은 무조건 멈춰라 가다가 잠깐 쉬어라. 안식일이라는 이 뜻도요 멈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멈춘다 잠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오징어 게임이 아니지만 움직이면 죽는다. 예, 움직이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다 죽어. 너 그렇게 살다 쓰러져. 너 그렇게 살다 병나. 너 그렇게 다 영혼 피폐해져. 그러니까 빨간 불이니까 쉬어.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 쉬면 되잖아요. 몸도 쉬고 영혼도 쉬고. 여러분 이 프랑스의 무신론 혁명이 있었대요. 그때
일주일을 10일로 바꿨대. 쉬는 날을 하루 열흘에 한 번만 준다고. 그랬더니 생산량이 40%가 감소가 되었다는 통계가 나오죠. 또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하루를 더 연장했어요. 그때도 생산량이 30% 감소해서 다시 7일로 일주일 바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로 우리를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기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안 쉬면 병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주신 것이 명령인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은, 눈치 빠른 분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충돌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살짝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주일을 하라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며. 저는요, 일주일 삶 사는데 주일이 제일 바빠요, 주일이 제일 힘들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와서 하루 종일, 출근은 9시 하는데 주일은 7시에 나와. 더 힘들어.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주일에 일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충전과 더 육신의 건강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그 말씀이 비밀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무엇이 힘을 얻느냐 했어요.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자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하루에 5시간만 자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깊은 잠을 자고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12시간 누워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계속 두근두근거리는 것 같으면 누워있으면 못합니까? 쉬면 뭐 할까요? 건강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왜 마음이 쉼을 얻을까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소이신 주님을 나와 함께 같은 멍에를 맨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세신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이끌고 가신 거예요. 나는 그냥 발이 하늘에 떠 있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다면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연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계세요. 내일부터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2월달에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너무나 힘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이 순간에 내 인생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나는 주님의 일, 주님은 내 일. 누가 더 쉬지 맞습니까? 우리가 더 수시 맞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는 온전히 주일날 즐겁게 행복하게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짐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일주일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 말소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으신 창조주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도, 장로님 직분도, 권사님 직분도, 또 찬양대도, 교사도, 안내위원도, 헌금도, 봉사도, 방송실도, 전도대도, 어떤 부서도 다 사실은 멍에 갔죠. 주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멍에를 벗는 날은, 벗는 방법은 이사 가는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 멀리 이사 가서 교회를 옮기는 생각을 하고, 옮긴 교회에서 나를 절대로 건들지 마십시오. 나는 예배 시작한 5분 후에 와갖고 축도 전에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내가 안식일을 평안하게 보내고 건강하게 보내는 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초에 저는 결론이 뻔하다고 봅니다. 그 영혼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들 혹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사역에 멍에 지쳐서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놀고 싶고 그냥 난 예배만 드릴게 라는 신앙으로 살았던 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을 때 3년 전에 영적 건강과 어떤지 비교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영적으로 피폐해 있습니다. 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이 힘들고 지칠 때 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주일은 내 지치고 상한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데 오늘도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예배할 때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한 주간 동안 여기저기 화살 맞고 깨지고 망가지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주일날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꼭 끌어안아주시고 또 성도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 서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다시 그래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다시 살아야 돼, 내가 다시 용기를 내야 돼 하면서 또 일주일을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세임받지 못하고 일주일을 어떻게 세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주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힘으로 일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복되게 주일을 보내셔야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날로 삼을 때 우리의 진정한 영혼과 육체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